예,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토요일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달맞이 공원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오늘도 운동을 끝나고, 또 합동방송. 유튜브 유영선, 유튜브 유기환 합동방송으로 오늘은 역시 건강 다이어트 써 있는 좋은 내용을 예,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약하트 친구 먼저 부르고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유기환 유튜브께서 며칠을 합동방송을 쉬더니 더듬더듬 하십니다. 아, 그래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보약 같은 친구 부르겠습니다. 아, 참 보약 같은 친구가 너무 좋지요. 김신원의 노래죠. 장사 작곡이네요.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요, 보약 같은 친구야. 이곳은 달맞이 공원입니다. 옥수동과 금부동 사이에 있는 달맞이 공원에서 한강의 최고의 조망 명소입니다. 사진 찍으러 많이 오세요.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다. 나는 이제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살아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감사합니다. 찬찬찬찬찬찬.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지를 한번 보여주고. 네네네. 표지 한번 보여. 네. 아니 여기도. 눈시티와 대신 시력 교정술. 예, 똑똑한 활용법. 예, 알고 계시죠? 건강 다이제스트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죠. 어저께 파트 1을 읽어드렸고, 오늘은 파트 2를 읽어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게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난시 교정이 정확해졌습니다. 최신 시력 교정술, 똑똑한 활용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시력 교정술 분야에 기대를 모으는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스마일 라식이 최신 시력 교정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2022년에는 스마트 라식, 2023년에는 스마일 프로 라식이 시작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일 수술에 비해서 스마트 라식과 스마일 프로 라식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시력 교정술 스마트 라식과 스마일 프로 라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눈의 안과병원 시력 교정센터의 박용관 원장이십니다. 정말로 스마트해진 스마트 라식입니다. 스마트 라식과 스마트 라식, 스마일 라식은 둘 다 다 굴절 렌티큘 추출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굴절 렌티큘 추출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각막 안쪽에 실질부의 얇은 렌티큘, 렌티큘이라는 것은 시력 교정술을 위해서 제거하는 각막 실질 조각을 말합니다. 이 렌티큘을 만들고 각막 주변부의 미세 절개창을 통해서 해당 조각을 추출해서 시력을 교정합니다. 전문 용어라서 좀 힘드시지만 그저 뭐 애우실 건 없겠죠. 그냥 읽으세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그래도 아는 척 예 아는 척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스마트 라식과 스마트 라식 스마일 라식의 가장 큰 차이는 장비에 있습니다. 스마트 라식은 독일 슈빈츠사의 아토스 장비로 진행하고 스마일 라식은 독일 자이스사의 비즈맥스 500으로 수술을 합니다. 전부 독일 거네요. 독일에 보내서 기술이 많이 그렇죠. 능력이가 많이 네. 눈의 안과병원 시력 교정센터 박용환 원장은 스마트 라식에 사용되는 장비인 아토스는 비즈맥스 500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장비이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수술 시간이 줄었습니다. 스마트 라식의 적용되는 펨토 스판드 레이저는 스마일 라식보다 세밀한 에너지로서 더욱 빠르게 조사합니다. 최소 75NJ의 저에너지 레이저를 최대 초당 400만 회의 속도로 촘촘하게 조사해서 수술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매끄럽게 각막을 절삭할 수 있으며 각막의 손상을 줄입니다. 스마일 라식과 비교해서 약 절반의 에너지이며 속도는 8배 빠릅니다. 둘째, 각막을 더 남깁니다. 스마일 라식의 렌티큘은 안정적인 분리를 도와주는 사이드 컷이 있어서 집도 부위의 실력 과는 관계 없이 의사의 실력 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관계 없이 균일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환 원장은 스마트 라식은 렌티큘 가장자리를 뭉툭하게 형성하는 사이드 컷 구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구조를 채택했다면서 이로 인해서 잔여 각막을 약 10에서 15가량 더 확보하고 인위적인 결박면을 없애서 시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동으로 안구를 고정해서 수술이 한층 정확해졌습니다. 스마트 라식 장비인 아토스에는 7차원 안구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눈동자 떨림까지 안식 및 인식 및 예측하고 자동으로 안구를 고정해서 렌티큐를 만듭니다. 또한 수술 전 앉아서 검사한 데이터와 실제 수술 시 누워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난 시축 수적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보다 정확한 난시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의 업그레이드 버전 스마일 프로 라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비즈맥스 500으로 스마일 프로 라식보다 그 성능이 좋아진 비주얼 800 장비로 분출합니다. 스마일 라식과 비교해 볼 때 스마일 프로 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레이저 조사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기존 스마일 라식은 렌티큐를 생성하는데 30초 내외가 소요되는 반면에 스마일 프로 라식은 레이저가 조사되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환 원장은 수술 시간이 짧아질수록 안구에 가해지는 손상과 환자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스마일 라식에는 없던 안구 추적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안구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장비에 초록색 불빛을 주시할 때 집도의 감으로 중심을 잡고 사전에 눈에 직접 표시한 난시축 기준에 따라서 수동으로 조작한 후에 수술이 진행됩니다. 반면 스마일 프로 라식은 자동으로 눈의 중심과 난시축을 인식해서 집도의와 정확한 위치의 안구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고도 다른 스마트 라식과 스마일 프로 라식. 스마트 라식과 스마일 프로 라식은 모두 기존의 시력 교정술보다 더 빠른 레이저 속도와 안구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데서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렌티큘이 생성되는 모양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마일 라식의 사이드 컷 구조는 스마일 프로 라식까지 이어져서 집도의가 술기에 따른 수술 결과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렌티큘의 가장자리를 뭉툭하게 처리합니다. 스마트 라식은 잔여 각막을 더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려고 사이트 컷이 없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시력 교정술 최신 장비가 최선일까? 스마트 라식이나 스마일 프로 라식처럼 최근에 개발된 장비일수록 이전 장비가 가졌던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한 기능이 추가돼서 수술 효과가 좋고 부작용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장비 선택도 좋지만 이와 더불어서 수술 전의 검사, 수술 중의 과정,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까지 모든 단계가 완비해야 원하는 결과,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기한 유튜버님,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장비와 훌륭한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눈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전 백내장 수술했죠. 네네. 백내장 한 적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수술? 백내장? 예, 백내장 하기 때문에 잘 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도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아,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몇 년 됐죠. 한, 거의 10년이 됐을 거예요. 와. 그런데도 잘 보이시는군요. 잘 보이고 지금 예. 내년이 90살인데 아직 책을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현대 의학의 이런 과학적인 진보와 발전을 그렇죠. 잘 활용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의 눈이 평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 백내장도 걸리지 않고 그래.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유지하는 것 먹는 음식 특히 눈에 띄는 음식도 여러 가지 많죠. 음식 운동 균형 잡힌 음식 생활 그리고 균형 잡힌 운동 예. 그리고 균형 잡힌 무엇이든지 많이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균형 잡힌 마음 운동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잠도 네. 적당히 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휴식 운동 네 그다음에 수면 모든 것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읽겠습니다. 예. 시력 교정술을 앞두고 있다면 원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곽영환 관장은 시력 교정술을 할 때는 수술 장비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수술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술 전에 검사가 잘 이루어져야 수술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시력 교정술의 완성은 수술까지가 아니라 수술 후 회복까지입니다. 회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정하시고 세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인지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최선의 결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건강 다이제스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컨셉이 뭡니까? 우리 유리한 건강이죠. 유형선 유튜버 건강 첫째도 건강 행복과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모든 곳에 뿌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겁고 보람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우리 예. 한번 웃어볼까요?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